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연령 김용겸 분도, 방달호 요셉, 강대식, 이종순 아가다, 허윤철의 영원한 안식과 김영수 카타리나, 최병희 아니에스, 박지안 요한나, 조윤선 헬레나와 가족, 김범석 토마스, 김현석 알베르토, 민홍식 요셉과 가족, 김한근 바우로, 김경민, 이재달 알렉산데르, 최금봉 마리안나, 김지호의 영육간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후원 회원들과 은인들, TV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환우분들도 함께 기억하며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지만 저희는 주일날로 경축일을 이동해서 지내기 때문에 오늘은 연중 제24주간 금요일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1서 6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신심에 부합되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논쟁과 설전에 병적인 열정을 쏟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기와 분쟁과 중상과 못된 의심과 끊임없는 알력이 나와 정신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그들은 신심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자족할 줄 알면
신심은 큰 이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 대신에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뒤쫓는 자들이 악행으로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한 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원하랴.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늘 그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아니 보기에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군가 부자가 된다 하여도 제 집의 영광을 드높인다 하여도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영광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내가 잘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사는 동안 스스로에게 말할지라도 조상들이 모인 대로 내려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일곱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실 때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수산나와 그 외에도 다수의 여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고 루카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신부들끼리 이야기할 때 신부들 옆에서 이거 저거 챙겨주는 자매님들을 예루살렘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 부인들이 현명하면 신부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나서거나 신부를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봉사한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아 내가 뭘 했네 이렇게 떠들어 대거나 아니면 신부 주위에서 이렇게 뭐 봉사하다가 주소 들은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아 신부님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러면서 신부가 일부러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다든가, 또 중요한 본당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입하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신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고 고생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방학 동안에 본당 신부님 식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하자마자 보좌 신부님께서 저희 신학생이 여럿 있었는데 하루씩 돌아가면서 식복사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식당에서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대화 나누시는 거를 식복사 자매님이 듣고서는 원장 스님한테 가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되신 거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식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밥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빨래나 뭐 다 그냥 어설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신부님들도 힘드시고 신학생들도 고생하고 그랬던 거죠. 사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절대로 뭐 신부님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네 이런 거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신자분들도 이 식복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거나 사제생활에 개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성당 말고 이 사제관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신자분들 눈에 띄면 저 사람이 사제관에 들락거린다, 나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왜 거기서 어쩡거려가지고. 예, 특히 자매님들 절대로 사제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때는 평신도들이나 뭐 사도들이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했어요. 성찬례를 거행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전례 때도 뭐 미사 해설도 하셔야죠, 독서 하셔야죠, 뭐 성가대도 해야죠, 복사도 서야죠. 예. 그다음에 성전이, 그러니까 성당이 커지니까 뭐 청소할 때도 많고요, 관리해야 될 때도 많죠. 예. 그래서 성당에서 봉사하셔야 되는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연령회, 빈첸시오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본당마다 연령 회원들이 고령화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우리 연령회 할아버지들 자꾸 깜빡깜빡 하세요. 장례 미사 때 보면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앞에 딱 나오시기는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전례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종과 장례 절차를 도와드리려면 좀 젊은 분들도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빈첸시오회 활동을 하시려면 너무 연세 드신 분들, 아니 걷기도 힘드신 분들보다는 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또 구역 반장님들도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새로 전입 오신 분들 챙겨야죠. 독거 노인들도 챙겨야죠.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챙겨야죠. 또 냉담 중인 분들 찾아가야죠. 또 새로 세례 받으신 분들, 새 영세자들도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세례 받고 싶은데요 하는 예비자들도 챙겨야 됩니다. 정말 본당에 있어서 구역 반장님들이 핵심 봉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목위원들보다 이 구역 반장님들이 훨씬 일을 많이 한다.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구역 반장 맡기를 좀 꺼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우리 반원들한테 상처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반원들이 잘 협조해줘서 편하게 봉사를 하게 되면 공로가 적어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땅 짓고 헤엄치기고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죠? 누가 못해요 그런 거.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늘 예뻐해주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저기 뭐야 며느리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렇죠? 근데 반원들이 말도 안 듣고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내 말 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음식한 것도 갖다가 좀 먹이고 그렇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뭐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영광은 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저 옆에 반은 반원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반은 왜 이렇게 속세겨?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총을 주시려고 기회의 장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은총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거부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전화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일이 잘 풀렸으면 와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안 풀렸으면 또 지혜와 용기를 청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은총을 청하면서 다시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하십시오. 잘 되었어도 감사기도 잘 못 되었어도 또 기도하고 늘 감사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는 신자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신부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느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네.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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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